네, EDL 컨펌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어드밴스하게 EDL을 사용하는 시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DL 컨펌의 저번 시간에도 공부를 했지만, EDL 컨펌의 장점은요, 산업 표준적으로 일반적으로 거의 모든 소프트웨어에서 지원을 하는 게 장점이긴 한데요. 그렇게 표준적으로 지원을 해서 호환성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얘가 기능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 프로그램들 중에 특징적인 기능들은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게 있고요. 또 비디오 트랙을 또 하나밖에, 기본적으로 비디오 트랙을 하나밖에 지원하지 못하는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장단점이 있는데요. 그런 단점을 극복하는 방법이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저번 시간까지는 비디오 트랙 하나만을 가지고 편집을 했는데요. 간단하게 비디오 트랙 두 개를 가지고 편집하는 형식으로, 그리고 세 개를 편집하는 형식으로 약간 맞춰보도록 할게요. 약간 얘네들을 좀 이렇게 작업을 좀 이렇게 미리 약간 해놓게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뭐 특별한 이유 없이요. 이렇게 편집을 약간 많이 좀 바꿔놓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도 컨펌이 되는지 확인하면 되기 때문에. 자, 편집을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자, 이렇게 바꿔놨고요. 그런 다음에, 자, 여기 클릭 같은 경우는, 자, Alt, 커맨드 J 눌러서 스피드를 제가 50으로 이렇게 좀 줄여볼게요. 리플 하겠습니다. 커맨드 J 50. 리버스 아니고요. 리프 시퀀스 하지 않을게요. 리프 시퀀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자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클립이 아까 전하고 편집이 되게 많이 좀 틀려졌죠. 그죠? 자, 여기서 제가 이름을 좀 바꿔놓을걸요. Alt D 누른 다음에 듀플리케이트 하신 다음에 이 편집을 바꾸면은 공부하실 때 조금 더 유리하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어쩔 수 없죠. 이미 다 바꿔버렸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름을 잠깐 바꿀게요. 얘는 에디트 버전 2번으로 바꾸고요. 에디트 버전 1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만드실 수 있으세요? 여기서 이제 다시 아까 전에 했던 것들을 만드실 수 있죠. 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요. 컨펌을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요, 비디오 트랙 각각의 트랙에 맞춰서 EDL을 생성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방법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전체 오프레인 클립을 만든 다음에 마스터로 편집하는 방법이 있는데, 걔네들의 장단점이 있으세요. 자, 그래서 장단점을 여기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비디오 트랙 바꿨으니까요, 제가 간단하게 크로스 디졸브 하나 넣고요, 제일 마지막에 엔드 지점에 크로스 디졸브 하나 넣어볼게요. 자, 그래서 간단한 크로스 디졸브까지 넣었습니다. 자, 클립과 클립 사이에도 잠깐 넣을까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요 상태로 제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익스포트 한 다음에 익스포트 클립으로 익스포트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요, 자, 레퍼런스 클립 버전 2번 해서 세이브 누를게요. 그리고 EDL로 만들어줍니다. EDL. 자, 버전 2번이죠? 버전 2번 라이트. 그리고 버전 2번 라이트로 만들어줍니다. 자, 그래서 릴레임 없으니까 이렇 두고요. 자, 확인해 볼게요. 자, 버전 2번이니까 임포트해서 EDL. 그런 다음에 자, 버전 2번 라이트 해서 갖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요. 29.97 확인했죠? 오케이. 레퍼런스 클립은 오프라인 라이트에 있습니다. 이렇게 갖고 오게 되면요. 자, 기본적으로 첫 번째, 자, 보면 디졸브는 갖고 오게 됩니다. 디졸브는 갖고 오게 되고요. 클립과 클립 사이에 디졸브도 갖고 오게 돼요. 가지고 오죠. 자, 클립 가져오고요. 그리고 마무리해서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근데 비디오 트랙 1번만 가져오지, 비디오 트랙 2번하고 3번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비디오 트랙 2번하고 3번을 가져오려면요, 어떻게 만드셔야 되냐면요, 비디오 트랙 2번하고 비디오 트랙 3번을 따로따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어떻게? 마우스 오른쪽 버튼 EDL 익스포트 EDL 하고요. 그런 다음에 비디오 트랙 2번을
다시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여기 보면은 타겟 비디오 트랙 온리 V2번이라고 되어져 있죠. 만약에 자, V3번으로 되어져 있으면 Export EDL 타겟 비디오 트랙 온리 V 버전 3 이렇게 버전 3이면 비디오 트랙 3번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비디오 트랙을 만드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설정을 안 해주시면요. 1번 트랙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일단은 2번 트랙으로 만드셔야겠죠? 타겟 비디오 트랙 버전 2번, 버전 2가 아니라 비디오 트랙 2번으로 따로 한번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Export EDL 그래서 비디오 트랙 2번 자 그래서 트랙 2 라이트 그리고 트랙 3 라이트 이렇게 해서 세 개를 만드셔야 돼요. 자, 트랙 3번 트랙 3 라이트 만드셨으면 자, 이제 이걸 가지고 자, 각각 컨펌을 하는데, 이 상태에서, 똑같은 상태에서 컨펌을 해주시잖아요? 그러면은, 타임라인이 새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컨펌을 해주시면 안 되고요. 마우스, 자, 어디에서 어떻게 컨펌을 해주셔야 되냐면요. 자, 해당 클립, 임포트 보시면요. 네, 여기 있습니다. 자, 2번 클립 임포트 돼 있고, 보면은, 아, 여기 보면은, 어떤 게 있냐면, EDL to new track이라는 게 있죠. 요걸로 컨펌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게 이상하게 활성화가 안 되네요. Add 클립. 자. 자, 임포트 해서 저 클립을 활성화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얘가 메뉴가 지금 뜨지 않아서요. 잠깐 끊었다 새로 할게요. 네, 제가 잠깐 착각했었는데요. 자, 여기를 이렇게 선택이 현재 비디오 클립 트랙이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얘가 활성화가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전에 선택이 되어져 있지 않았었죠? 그래서 선택되어 있는 게 주황색으로 뜨는데 선택되지 않은 거에서는 임포트 하면 안 떠요. 근데 선택되어 있는 거에서 임포트 누르시면요. EDL to new track이라는 게 활성화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EDL을 가지고 와서 new track 여기에서 비디오 트랙 1번이 아니라 2번 트랙으로 활성화시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EDL to New 트랙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New 트랙 하신 다음에 라이트 중에 트랙 2번 라이트를 선택해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트랙 2번 라이트가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다시 import EDL New 트랙 트랙 3번 라이트 눌러주시면요. 트랙 3번 라이트가 올라오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얘가 트랙 2번이고 얘가 트랙 3번이라고 싶으시면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신 다음에 얘를 Move Track Up 하시면요. 이렇게 트랙이 변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각각 비디오 트랙으로 올려왔고요. 자, Final Cut Pro 트랙하고 약간 비교를 하면은 얘가 약간 틀리네요. R005C014 같은 경우인데 이렇게 지금 트랙이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서는 얘가 정확하게 들어오는 듯한 느낌인데 여기서는 약간 틀리게 들어옵니다. 자, 왜 이렇게 되는지 한번 인덱스 한번 확인해 보고요.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자, 그래서 레퍼런스 클립 있죠? 레퍼런스 클립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 탭에 다시 레퍼런스 클립 리프레시 해 줍니다. 그러면 레퍼런스 클립이 있을 텐데요. 자, 클립 이름으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비디오 트랙 2번 마우스 오른쪽 버튼 Add as offline reference clip 선택해 주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비디오 트랙 2번에 link as reference clip 선택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뭐예요? dissolve 걸리죠? dissolve 걸려서 오고요. 자, 그리고 클립 넘어가게 되고요. 자, 여기서 어떻게 되세요? 자, 그대로 이렇게 자, 여기 밑에가 여기서 이렇게 잘려버려서 그런 거고, 여기 약간 더 있었나 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컨펌이 됐고요. 그죠? 자, 이렇게 트랜지션 들어오고, 자, 똑같이 이렇게 컨펌 되고, 자, 슬로우. 두개 지금 슬로우가 걸려있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슬로우가, 인스펙터 보시면요. 자, 프로젝트 세팅에 슬로우가 걸려지게 되고요. 자, 얘 같은 경우는 파이널 컷 프로에서 슬로우가 걸려져서 넘어온 거기 때문에 슬로우 느낌은 약간 이렇게 틀리실 거예요. 둘다 근데 지금 블렌드로 되어 있어서 좀 같은 느낌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컷 넘어가고, 자, 이렇게 컨펌이 제대로 되어졌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컨펌을 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컨펌을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 번의 컨펌을 거치셔야 돼요. 그래서 좀 많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메뉴가 있냐면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은, 프리 컨펌드 EDL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프리 컨펌드 EDL. 얘는 뭐냐면요. 자, 어떻게 사용하는 거냐면, 만약에 일반적으로 그냥 레퍼런스 클립처럼 더블 클릭한 다음에 이번 레퍼런스 클립을 그냥 가져올게요. 자, 얘가 그냥 가져오질 못하네요. 네, 여기서 한번 이렇게 오프라인 클립을 가져왔기 때문에 마스터 클립에 그냥 이렇게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클립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EDL을 만드는 겁니다. EDL을. 근데 얘는 클립 하나에 모든 EDL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EDL을 어떻게 만드셔야 되냐면요. 자, 여기 쪽에 오셔서요. 하나 전체 이렇게 편집을 하면은 하나 더 만드세요. 더 만드셔서 프리컴펌으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버전 3번으로 한 다음에 클립을 이렇게 비디오 트랙 1번만 생기도록 이렇게 다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다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얘를요, EDL로 만듭니다. EDL. 레퍼런스는 똑같으니까 만들 필요가 없으세요. 자, 만든 다음에 비디오 버전 3번. 에디트 버전 3번. 만들어 주고요. 버전 3번 맞죠? EDL 세이브 누릅니다. 이렇게 하나 만들어 주신 다음에 다비치 외부에 가셔서요. 자, 요 클립을 가지고 컨펌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디트 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크리에이트 뉴 타임라인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프리 컨펌드 EDL 한 다음에 요걸 가지고 자 데스크탑에 가져가셔서요. 자, 버전 3번, 라이트, 오픈 누르고요. 자, 타임라인 네임이 뭐로 할 건지, 어떤 타임라인을 프리컴펌 할 건지 묻게 되는 겁니다. 즉, 뭐냐면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크리에이트 뉴 타임라인 한 다음에, 제가 타임라인을 미리 하나 만들어요. 자, S3D, 에딧, 버전 03, 라이트. 이렇게 만들어서 타임라인 새로 하나 만들어주고, 이때 미디어는 해당 미디어 쓰죠. 오버라이트. 시키면은 요렇게 자 저희가 작업했던 타임라인이 하나 있습니다. 편집을 했던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타임라인이 하나 있고요. 이 타임라인을 자요 상태에서 프리컴펌을 해버리시는 거예요. 프리컴펌 마우스 오른쪽 버튼 임포트 프리컴펌 버전 3번 해서 라이트 누르면요. 얘가 자 페일드 프리컴펌 타임라인 요렇게 뜨네요. 유니크 자, 그래서 제가 요 이름을 잠시만요. 자, 임포트 프리컴펌 EDL 라이트 파일 누른 다음에 자, 이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제가 바꿀게요. 버전 4번 기존에 있으니까 해서 OK 누르면요. 어떤 파일이 있는 걸 가지고 프리컴펌 할지 묻게 되고요. 자, 마스터 파일에 있는 걸 가지고 프리컴펌 하겠다. 그러면은 얘가 미디어에 마스터 미디어에 있는 걸 가지고 들어오고 와서 이렇게 편집이 된 거예요. 여기 보면은 편집 좀 잘려져 있는 게 보이죠? 이런 식으로 프리컴펌이 지금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레퍼런스 클립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면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링크 투 2번 하고 레퍼런스 미디어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편집점 똑같죠? 편집점 여기가 지금 같이 안 움직여서 자 이런 식으로 같은 편집점을 이렇게 같이 공유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프리컴펌으로 이렇게 컴펌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전처럼 여러 트랙을 사용해서 컴펌하는 방식이 있으니까 그두 가지의 컴펌 방식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EDL 컴펌을 사용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여러 비디오 트랙
그래서 그리고 프리컨펌드 EDL, EDL2 뉴트랙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요, 조금 더 깊숙한 EDL의 사용법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